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54페이지 8번이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죠. 2번,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기성조건이죠. 뭐가 떨어지나요? 기, 정조, 기, 해, 무입니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죠. 따라서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기해무, 무효여야 하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1번 우리가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사용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방해 시가 아니라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니까 1번은 정확히 맞고요. 3번, 조건부 권리로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 상속, 보전, 담보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번, 민법적은 그대로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상태에서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4번도 맞는 질문이고, 5번 또 나왔네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조건부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만 나열된 거죠. 자, 1번은 뭐죠? X예요. 아, 기억은 X예요. 대응 조심하십시오. 자, 조건이 성취가 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은 효력에 관한 문제, 효과에 관한 문제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억. 조건은 법령의 성립 여부를, 아니죠. 효력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정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니은번,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맞네요. 디귿번, 기정조 기해무죠. 디귿번 X죠. 1번, 약혼 예물의 수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 조건을 이해하니까 1번도 맞는 질문이고, 1범도, 그다음 미음범. 자, 단독행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는 없지만 채무 면제나 유증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옳은 것은 리을 미음에서 4번이 답이네요. 자, 10번입니다. 아, 다음 중 옳은 사항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 보시면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의 상대방이죠. 다시 말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취소의 상대방이므로 기억,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소의 유사 표시는 양수인에게 한다, 현재 권리자에게 한다,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자, 기간이 되려면 기한, 특히 종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만 기한이죠. 자, 근데 만약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뭐죠? 불확실하죠. 살 수도 있고 안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그것은 기한이 아니고 기한이 아니니까 기간도 아닌 거죠. 2번,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불확실한 거니까 조건이지 기한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X입니다. 그죠? 왜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니까요. 리을원, 통정어휘 표시에서 은닉행위는 유효하죠. 따라서 그것이 숨겨져 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옳은 것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네요. 11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약혼 예물의 수수는 해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 예물을 주면 일단 약혼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요. 다만 혼인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해제 조건인 거죠. 따라서 2번.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투기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성립을 정지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의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2번은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무상 임치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조심할 게 용어인데, 우리가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우리가 대차라고 하죠.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대주로 우리가 빌려주는 사람, 차주로 우리가 빌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대주를 채권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차주를 채무자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럼 보자고요. 기억, 사용대차는 항상 무상이죠. 따라서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네요. 자, 임대차는 항상 유상이죠.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고요. 디귿번,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디귿번 수치는 기한의 이익이 없네요. 1번 이자 없는 소비대차 무상이죠. 채무자인 차주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미음번 이자 있는 소비대차 유상이죠. 양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따라서 기역, 니은, 니을 미음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5번.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까지 맞죠. 다시 말하면 무상이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으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요. 물론 소급편은 없어요. 따라서 포기할 수 있고까지는 맞지만 포기는 소급표를 갖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채무자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죠. 자, 일단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한 때죠. 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때죠. 여기 조심할 것은 그 담보에는 인적 담보도 포함했기 때문에 4번,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시킨 때도 기한의 상실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채무자가 파산됐을 때죠. 2번,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입니다. 따라서 1, 2, 3, 4번은 기한의 상실 사유가 되고요. 5번, 채무자의 무자력은 기한의 상실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죠. 물론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인 차주만 기한의 이익이 있지만 무상 임치는 오히려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3번 무상 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조건 및 기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자,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죠. 2번. 해제 조건부 법률의 경우 법률 당시 조건 이미 성취한 것인데 기성 조건이죠. 기해무니까 무효인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입니다.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기한의 이익이 도래하지만 제가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더라도 기한은 도래한 거죠. 따라서 5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1번의 X. 왜냐하면 법률 구간, 조건과 기한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요. 2번 X죠. 왜냐하면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니까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X네. 왜요?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4번,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죠. 가족법상 법률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입니다. 왜요?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니까. 2번,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위한 것을 추정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기, 정조, 기해, 무입니다.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것인 때,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 무효여야 되니까 조건 없는 법률이기로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법률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이 운영하는 전자 대리점 가서 을이 전축을 구입했어요. 전축. 지금 전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옛날 얘기죠. 지금은 할부로 구입하고 싶으면 카드를 긁으면 되잖아요. 10개월 할부 이러면 되는데, 과거에는 할부로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월부로 전축 TV 같은 고가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축을 월부로, 할부로 구입하게 됐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을에게 이 전축을 인도를 해주게 되면, 동산이니까,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을이 월부금을 안 주더라도 갑이 이 전축을 대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절도가 돼요. 따라서 내가 너에게 전축을 인도해 주지만 이 소유권 아직도 매도인인 갑에게 있다라는 식의 내용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인도를 해주지만 소유권은 누구에게? 아직도 갑에게 있다죠. 그러면 을은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뭐 받았더라도 인도를 받았더라도. 다만 나중에 월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뭘 갖게 되냐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는다. 월부금을 완납해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니까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따라서 5번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 매매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매 입장이므로 해제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된다. X고요. 정지 조건부로 소유권 이전된다라고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특별히 나머지 질문을 설명드릴 게 없죠. 4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자, 조건 성취를 신우측에 반해서 방해하게 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그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방해 시에 바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 추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방해 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그래서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입니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라는 점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죠.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3번,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고요. 4번, 불정무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되고요. 5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를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자, 누구만 빠집니까? 디귿만 빠지죠. 왜요? 무상 임치 계약은 채권자인 임치만 기한의 이익을 가짐으로 4번이 답입니다. 7번 문제.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3번이 답이죠. 왜요?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해요. 따라서 한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은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기한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냐면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조건과의 차이점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문제 풀어보죠. 아, 7번 문제 풀었죠? 자, 이제 넘기셔서 기간입니다. 기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자, 2번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고 하죠. 따라서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일이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뭐 9월 1일부터 1년 그러면 시작일이 9월 1일이면 종료일도 9월 1일 날 자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연령 계산의 경우에는 나이 계산의 경우에는 초일을 뭐가 됩니까? 산입을 합니다. 따라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게 되고 종료일은 결국 뭐가 되냐면 시작일의 전날, 그죠? 전날 자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월 17일 날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19년 후 날짜는 연령은 초일을 산입하니까 9월 16일 날 자정이 성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작일과 종료일이 같아요. 자정이라는 걸 조심하시고. 근데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시작일과 종료일이 달라지고 전날 자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7일 날 태어난 사람이 성년이 되는 시점은 9월 16일 날 자정이 되는 거죠. 되게 중요하죠. 따라서 2번 맞는 지문이고 1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뭐 당연한 거고 4번인데 만약에 그 종료일이 만약에
3번 보시면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은 그 익일부터 계산한다. X예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 날이 종료일입니다. 그렇지만 초일 시작하는 날짜는 공휴일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2번입니다.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는 2019년, 그죠? 보시면 5월 25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25일 날 태어난 사람이 19세 되는 날, 5월 24일 날 자정이 성년자가 되는 거죠. 왜요? 연령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니까. 그러면 2019년 5월 24일 날 자정이 있나요? 있네요. 그죠? 2번이죠. 5월 25일 0시와 같은 말인 거죠.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입니다.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된다죠? X죠. 자, 보세요. 지금 시작하는 날짜가 5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니까 끝난 날짜는 뭐죠? 6월 30일 날 자정이겠죠. 근데 문제는 6월 달은 뭐가요? 30일이 없어요. 30일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그달 말이니까 6월 30날 자정이 돼야 되거든요. 따라서 6월 30날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X. 6월 30날 자정의 기한이 만료가 되는 거죠. 여러 말하면 다른 말하면 6월 1일 날 0시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7월 1일 날 0시가 되겠죠. 그죠? 4번입니다. 갑은 4월 10일 상호 12시에 4개월 기한으로 을로부터 일만을 차용하였다. 그 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은. 그러면 초일을 산입하니까 4개월이니까 5월, 6월, 7월, 8월. 8월 14일 자정이겠죠. 그죠? 8월 14일 자정이니까, 2번. 8월 14일 오후 12시에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도 똑같이,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서 이루어지거든요. 2009년, 그죠? 보시면, 읽어볼게요. 어느 법률이 2009년 1월 30일 공포되고, 부칙에서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죠. 그러면, 시작일이 며칠입니까? 1월 30일이니까 1월 30일부터 6개월이면 6월 30일이겠죠. 그죠? 6월 30일 언제요? 자정.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야. 7월이구나. 7월 30일 자정이니까 7월 30일 자정은 똑같은 말이 뭐죠? 7월 30일을 0시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어느 법률이 2017년 1월 30일에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이 법이 공포한 날은 언제인가? 이 법의 부칙에는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다.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2016년 10월 29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월 29일 자정이니까 1월 30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7번이죠.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답은 뭐죠? 4번이고 반복된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자. 1번.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을 보시면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에요. 그러면 6월 30일 자정인데 6월 31일 자정인데 6월 30일이 없으니까 6월 30날 자정이 되겠죠. 따라서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X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기간을 계산할 때 여부를 계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일주일 전에 발송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원총회가 2013년 3월 19일 날 개최될 거라면 그때부터 일주일 전이고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자,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민법 규정은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 원칙이죠. 다만 민법 규정 중에서도 공법적 영역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2조 신의 성실의 원칙은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 기간 계산입니다. 기간을 계산해 가는 규정은 공법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번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X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기간이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이죠. 자, 계산해 볼까요? 기억, 2020년 6월 1일 0시 정각부터 4일간이죠. 그럼 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 5일 날 자정이 끝나게 되고요. 2번, 2020년 5월 4일 오후 2시 정각부터 1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4일부터니까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니까 6월 4일 날 자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2020년 6월 7일 오전 0시 정각부터 일주일 전이니까 일주일 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6월 3일 날 자정이에요. 그러면 가장 빠른 게 뭐죠?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역이니까 5번이 답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 규칙.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시작일과 종일이 같고 종일은 그날 자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역산할 때 똑같이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뭐 기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소멸시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